안녕하세요. 성호 육미장입니다. 제가 오늘 마당에서 지금 마늘을 쪼개고 있습니다. 이 마늘은 이제 홍산 마늘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산 마늘은 심어보질 않았고 한지형 마늘만 많이 심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좀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마늘을 쪼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아시는 분이 작년에 구입을 해서 심어보고 저한테 심어보라고 또 세접을 갖고 오고 그래서 올해 한 30kg를 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마늘을 그동안에 하우스에다가 그냥 놔뒀는데도 상하지도 않고 마늘이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마늘이 굉장히 좋고요. 제가 오늘 한번 먹어봤는데도 물론 맛에서도 차에서도 그렇게 엄청 많이 나는 건 같지 않고 그냥 맛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마늘을 쪼개면서도 잘 쪼개지지 않아가지고 손으로는 잘 안 돼서 조금씩 이렇게 틈이 있는 거는 좀 잘 쪼개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단단해서 이렇게 한지형 마늘은 이게 이제 우리 집 저희 집에서 농사진 한지형 마늘인데 이건 이렇게 손으로 쪼개도 잘 쪼개지는데 이 마늘은 여간 손심이 쉬어가지고는 잘 이게 뛸 수가 없어서 이제 수저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잘 떨어지더라고요. 힘이 돌돌. 그래서 제가 이제 수저를 갖고 와서 이렇게 이제 이 마늘을 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이렇게 갈라보면 마늘을 이렇게 저기 이게 쪼갰을 때도 이 알맹이가 굉장히 커서 굉장히 좋고 또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요게는 또 이게 기능성 마늘이라고 그래가지고 크로로필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위를 까보게 되면 이게 마늘이 이런 한지형 마늘은 하얀데 요거는 이렇게 위에 까보면 약간 푸르스름한 기가 아 마늘이 단단해서 잘 까지지도 않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봐봐. 요거야 이렇게 포르스름하게 조그맣지 이렇게 포르스름한 요게 기능성 마늘이라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이제 심어 볼 건데 이제 이 홍산 마늘도 심고 이제 한지형 이제 마늘도 심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안 지방은 한지형 마늘이 보통 이제 10월 뭐 한 10일부터 이제 11월 말까지 이제 많이 심는데 가능하면 이제 제 날짜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적기에 심어야지 이 마늘은 너무 늦게 심게 되면 이제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뿌리도 빨리 안 내리고 또 뿌리가 한뼘 이상 딱 땅속에 이제 절려야지 조금 내리다가 밤에 영하로 떨어지면 마늘이 뿌리가 조금 나면서 서리빨에 의해서 솟구쳐 가지고 이제 마늘이 이제 쓰러지게 되면 마늘을 심어놨어도 겨울에 전부 다 뽑혀서 누여 있어 가지고 동해 피해를 받아서 이제 마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은 가능하면은 이제 10월 달에 심으시는 게 좋고요. 이 홍산 마늘은 조금 더 일찍 심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천안 지방도 이제 9월 한 15일이나 늦어도 한 20일까지는 심어야 되는데 땅이 우리 질어 가지고 노탈이 쳐서 해놨는데 또 비가 오는 바람에 늦어지고 또 제가 워낙 바빠 가지고 이제 오늘서 쪼개 가지고 소독해서 이제 오늘 저녁 때나 내일부터 이제 심고 요거는 이제 며칠 더 있다가 아직 기간이 좀 안 돼서 앞으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있다가 이제 이 한지형 마늘은 심을 겁니다. 그래서 소독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이거는 약을 사는 제가 이제 오래돼서 그런데 베누람이라는 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나락이라는 약도 있는데 거의 약 성분은 이제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이제 물에다 담궈서도 이제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 분말이니까 이 가루약을 이제 마늘에다 이제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버물러서도 이제 심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마음껏 소독을 하면 아닌 것보다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살균 이제 도움이 되니까 이제 소독은 가능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약값도 뭐 비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농약사에 가셔서 이제 마늘 소독한다고 하시고서 사서 이제 소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약을 보면은 뭐 1kg에 한 4g 정도 이렇게 가루를 섞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물 한 마를 20리터에 이제 40g 여기 보면 40g이 써 있더라고요. 40g을 1시간 정도 이제 물에다 타 가지고 마늘을 담궜다가 이제 쓰시면 되고 마늘이 많을 때는 한 말 갖고 안 되니까 뭐 두 말을 해서 80g을 넣으시든가 이렇게 해서 소독을 해서 이제 1시간만 담궜다가 이제 그늘에 물기 좀 말려서 이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이제 마늘을 심으면서 이제 이 홍산 마늘은 이제 제가 직접 심어보지 않은 거라 이제 얘기만 듣고 유튜브만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현재로 봐서는 이 마늘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마늘이 단단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원래 마늘이 심을 때가 되면 이 한지형 마늘 같은 경우는 싹이 조금씩 내미는데 이거는 지금도
전혀 싹 내밀 기미가 없고, 그리고 또 이게 쪽수가 물론 이제 마늘이 엄청 큰 거는 여덟 쪽도 있지만 대개 5개, 6개, 7개 정도라 쪽수가 많지 않아서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일 좋은 게, 제가 이거를 제일 선택하게 된 게, 보통 이 마늘을 심게 되면, 이제 많이 심게 되면 뭐 기계로 캐든지 경운기다 부착을 해서 캘 수도 있는데, 먹으려고 뭐 한 20, 30접 이제 캐고 이런 경우는 또 기계를 빌려다 쓰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이제 캐야 되는데, 혹시 또 가물어 가지고 날이 비가 안 올 때는 뭐 그냥 막 소시랑도 안 들어가고 삽도 안 들어가서 캐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풀이 있으면 또 풀을 또 제 뽑고 또 마늘을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이 홍산 마늘은 이렇게 그 심어본 사람들 얘기가 굉장히 이게 마늘 수확기가 이제 가까워지면은 뿌리가 이제 많이 없어져 가지고 그냥 손으로 뽑아도 그냥 한두 개씩 몇 개씩 뽑아도 이 잘 나와 가지고 그 수확 시기에 그 인건비가 상당히 절감되고 또 굉장히 예,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홍산 마늘을 심어 보려고 이제 지금 이제 쪼개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또 먼저 심으신 분이 이게 이제 그 마늘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마늘종인데 마늘종에서 이게 주화가 열린 겁니다. 근데 이 한지역 마늘은 기껏 해봐야 여기도 지금 이제 하나가 이렇게 여기 있지만 이렇게 이제 요거는 주화가 한지역 마늘 이렇게 주화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한 6-7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 기껏 해봐야 한 5개, 6개, 10개 미만인데, 그리고 또 이게 알맹이도 더 크고 그랬는데 이게 잘 됐으면 더 큰데 이거는 이제 마늘이 덜 돼서 이제 이 정도인데, 이 홍산 마늘은 하나가 보통 이 정도 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한번 빼보니까 100개도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하나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이거 하나가 이렇게 많아. 이게 100개도 넘는 것 같아. 다음은. 아유. 이게 뭐야? 다 안 떨어졌는데 이 정도. 하나가 이렇게 이게 주화에서는 이 주화가 이렇게 많이 한 100개도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게 이제 하나가 이제 요만하니까 요거를 이제 제가 볼 때는 밭에다 심으면 이제 풀이 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키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한번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마늘 비닐로 이제 깔면 구멍 요만하게 뚫렸으니까 여기다가 한 5개 정도를 한번 이렇게 이제 구멍마다 이렇게 넣어주면 요게 이제 구멍에서 나게 되면 여러 개가 이제 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잘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게 씨로다가 1년을 키우면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조그만 대추만 한 게 한 그 구멍에 한 5-6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서 이제 보관했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올해 가을에 심으면 내년 봄에 이제 6월 달에 수확을 하면은 내년 6월 가을에 이제 심게 되면은 이제 그 이듬해 이제 그 1년만 지나면 다시 이제 홍산 마늘이 6쪽, 7쪽짜리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올해 요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게 되면은 이제 1년 늦은 게 이제 흠인데, 그래도 이제 이 종잣값을 좀 아끼고 그냥 조금 심어볼 사람들은 이런 주화도 이제 요거를 잘 마늘종 나왔을 때 이거를 자르지 말아야 되니까 요거를 필요한 만큼 뭐 마늘 10개고 20개고 그거는 따로 이제 좀 실한 놈으로다가 자르지 말고 이렇게 이제 주화가 나오게끔 해서 마늘종을 키우면 이렇게 이제 종자도 한번 이제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한지역 마늘도 그렇고 이제 홍산 마늘도 그렇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마늘종이 나왔을 때 마늘종을 끝을 잘라버려야지, 만약에 마늘종을 안 자르게 되면 마늘종에서 이만큼 영양분이 이제 손실이 되기 때문에 밑에 이 마늘은 이제 좀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잘라버려야 이제 마늘밑이 이제 잘 들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지역 마늘도 제가 이제 농사를 처음에 느꼈는데 마늘종을 안 자르게 되면 마늘이 훨씬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마늘종이 나오게 되면은 뽑아서 잡수든지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잡수지 않을 때는 뽑게 되면은 이 마늘대가 힘이 없으니까 가능하면은 잡수는 것만 뽑고 잡수지 않고 마늘건 옆에 이웃을 뽑아주시던지 아니면 요거를 그냥 가우로 잘라버리는 것이 나중에 마늘 캘 때도 더 도움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제가 이제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이제 소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홍산 마늘은 잘 되면은 뭐 10kg도 넘고 뭐 어떤 분은 막 15kg도 넘는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농사만 잘 지면은 굉장히 수확량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늘은 이제 가능하면 퇴비를 좀 많이 내셔야 좋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도 마늘 심으시고 왕제도 조금 뿌려도 좀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집을 또 덮으시면은 아무래도 그게 이제 풀도 덜 나고 또 가뭄도 덜 타고 또 봄에 썩으면 또 거름도 되고 이제 그런 면에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모든 농작물은 배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두둑을 좀 높이 하셔가지고 겨울에 눈비 왔을 때 눈이 녹아서 이 또랑이로 내려와서 물이 빠져야지 또랑에 물이 고여 있으면 마늘이 더 동해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습하면은 뿌리 발견에도 좋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똘도 잘 쳐서 겨울에 눈비가 와도 배수가 이제 잘 되게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홍산 마늘 주의할 거는 이제 이런 한지역 마늘도 물론 살균제를 주어야 입이 단풍이 들고 싱싱해야 가을이 캘 때 마늘빛도 잘 들지만 이 홍산 마늘로 이제 장점이 많은데 단점이 하나 있다고 보면은 녹병이 좀 약하다니까 이 홍산 마늘로 심게 되면은 녹병약을 꼭 한 두 번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이제 홍산 마늘로 심어보면 한지역 마늘하고 이제 비교도 해볼 테고 또 맛은 그런 데는 비슷하니까 이제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농사를 한번 줘서 그때 여러 가지를 이제 평가를 해서 또 여러분께 영상도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현재까지로는 홍산 마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올해 이제 한 몇십 접 이제 캐면은 이제 한번 이 크기도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제 똑같이 한 지역 마늘하고 거름을 했으니까 이 크기는 이게 거름을 또 얼마나 더 먹는지 실제 병충해는 녹병이 이거랑 비교했을 때 심하게 걸리는지 아니면 그렇게 심하지 않은지 여러 가지를 제가 또 분석을 해서 이제 영상을 또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stá bueno, hijo.